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요맨 스쿠나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고전 측 술사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고조와 판다로 싸우자는 협의를 한 뒤 메구미를 납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메구미의 10종 영법술 이게 진정 파라건 마을 라는 최강 최악의 식신으로 지금껏 그 누구도 그 식신을 조복한 적이 없었는데 마하라를 불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마하라는 조복의식에 참가한 시전자 역시 적으로 간주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젠인가의 역사에서 마하라를 이 세상에 불러낸 이는 얼마 없었죠. 메구미는 스쿠나에게 한번 이 녀석을 이겨보라고? 라고 하며 씌이고 섰고 그대로 마하라의 일격에 당해 쓰러져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종타쿠는 빠르게 메구미에게 다가가 반전수식으로 가사 상태에 빠진 메구미가 죽지 않게끔 치료했고 곧바로 마하라를 상대했죠. 원작을 통해 마하라가 모든 상황들을 적응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종타쿠는 함부로 기술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마하라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하라의 공격이 종타쿠의 스피드에 적응해 따라오기 시작했고 아슬아슬하게 날아오는 공격을 카이를 시연에 베어버렸죠. 그러면서 종타쿠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하라의 몸 전체를 갈라버릴 정도의 카이를 날렸고 마하라가 그것을 적응하려고 할 때 하치를 시연해 카이에 대한 적응이 끝나기 전에 더욱 몸을 갈아버렸습니다. 마하라는 동시에 두 가지의 강력한 공격을 적응해야 했기에 그 자리에 멈춰서 적응을 끝마치려고 했고 종타쿠는 그때 최대 규모의 푸가를 시연해 쏜 뒤 푸가가 날아갈 때 빠르게 메구미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먹여버렸죠. 그렇게 마하라가 파괴되어 소멸했고 종타쿠는 메구미의 몸으로 조마조마하게 마하라를 소환해봤습니다. 그러자 마하라가 소환이 되었고 마하라는 종타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순전히 일종의 도박이었는데 원래 마하라의 조복 과정은 메구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 조복을 할 경우 그 조복의식은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방금까지 마하라에게 공격을 했던 모든 주체가 조복의식이 끝나기 직전 메구미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기에 메구미의 능력만으로 조복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종타쿠는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었기에 메구미의 얼굴 베이스가 아닌 이타우리 베이스로 바꾸었고 그 이유는 메구미 버전의 스쿠나 이미지가 별로 없는 것과 동시에 고조에게 메구미의 몸을 강탈해 그의 술식을 쓸 수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 후 종타쿠는 우라우메를 다시 만나 판다루 결전에 앞서 나머지 손가락을 찾으러 다니게 되었고 그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쿠루스 하나라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는 천사라는 이명을 가진 술사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천년 전 술사로 켄자쿠에 의해 깨어나게 된 인물인데 스쿠나를 죽이는 게 목표였기에 스쿠나의 손가락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타쿠는 어디 한번 새로 생긴 메구미의 능력을 써볼까? 라고 하며 옥견을 꺼냈고 메구미가 평소에 쓰던 옥견보다도 훨씬 커다랗고 강력한 옥견이 나와 천사를 공격했죠. 천사는 자신의 수식으로 그 옥견을 없애버렸지만 하늘에는 커다란 누에가 소환되어 있었고 그대로 천사에게 돌진해 천사가 그 자리에서 급하게 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꺼비 식신을 소환해 긴 혓바닥으로 천사를 낚아챘고 넌 계약하면서 도대체 왜 스쿠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거냐? 라며 비웃었죠. 천사는 내 녀석은 천년 전 내 가족들을 말살해버린 원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종타쿠는 씨웃으며 아니 당연히 용서는 못하겠지 원래 용서라는 건 강자가 약자한테 해주는 거거든 이라고 하며 그대로 그녀를 카이로 절단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주술고전 3학년 하카리 킨지가 뛰어와 종타쿠를 몸통박치기로 날려버렸죠. 종타쿠는 오호? 너는 왜 끼어드냐? 라고 물었고 하카리는 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너는 곧 고조 선생님과 1대1 결전을 벌인다고 해놓고 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나는 그저 내 손가락을 회수하려는 것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라 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 천사가 저 녀석이 손가락을 전부 흡수하면 안 돼 아직 덜 먹은 상태에서 죽이는 게 최선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종타쿠는 그런 천사에게 카이를 날려 빠르게 베어버렸고 하카리는 그 모습에 열이 받아 그대로 영역전계 좌살 박도를 시연했죠.
하카리의 영역은 술식과 영역이 하나인 셈이라 그 어떤 영역보다 빠르고 영역 줄다리에게도 능하기에 종타쿠는 그대로 하카리의 영역에서 룰을 이해당했고 하카리는 대박을 뽑아 엄청난 주력 상승을 한 뒤 종타쿠를 향해 그대로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카이를 날려 하카리의 몸을 베어버렸지만 하카리는 그대로 회복해버리며 아무렇지 않게 주먹을 뻗어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하카리의 까슬까슬한 주력에 매우 불쾌했죠. 하카리는 대박이 터지면 4분 11초 동안 사실상 불사신이 되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몸의 상처를 반전식으로 치료해버리는 사기적인 능력 종타쿠의 공격을 아무리 맞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생해버렸습니다. 하카리는 연속으로 대박만 터진다면 특급 술사 오쿠츠 유타보다도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고조 역시 하카리를 곧 자신과 비견될 정도의 술사가 될 거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하카리에게는 스쿠나를 압도할 정도의 파괴적인 술식은 없었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스쿠나 역시 압도적인 반전 술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싸움은 종타쿠가 유리했습니다. 결국 대박이 터졌을 때 압도적인 반전 술식으로 방어력만큼은 최강급이 되겠지만 유타처럼 압도적인 주력으로 쏟아붓는 필살기는 없기에 종타쿠는 하카리에게 큰 위협을 받지 않았죠. 다만 하카리가 연달아서 대박을 터뜨려버리면 싸움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 스쿠나의 주력량은 한계가 있지만 하카리의 술식 이론상 대박만 계속 터진다면 그의 주력은 무한하기에 다른 술사들이 참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매구미의 시신들을 꺼내 하카리를 견제했고 그 사이 아까 전 천사가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흡수했죠. 하카리는 그때 매구미의 시신들을 전부 다 때려 눕혀버렸는데 그 순간 하카리의 4분 11초가 끝이 났고 하카리는 다시 영역 전개를 시연하기 위해 수인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카이를 시연해 하카리가 수인을 맺지 못하도록 베어버렸고 방금 전 대박을 쳐서 썼던 주력들이 영역이 끝난과 동시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불사신 모드가 끝난 상태라 반전 수식을 쓸 수가 없었죠. 너의 그 사기적인 기술은 4분 11초가 지났을 때 수인을 맺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 물론 나처럼 빠르고 보이지 않는 참격이 가능한 존재나 할 수 있겠지만 말야 넌 나를 만났다는 점에서 모두 운을 다 쓴 거다 라고 했습니다. 하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종타쿠는 그렇게 하치를 시연해 하카리의 몸을 여러 개로 쪼개버리며 승리를 따내게 되었죠. 그 뒤 우라우메의 정보를 통해 제닌가의 지하실에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갔는데 제닌가의 주술사들은 스쿠나를 알아보고선 나오비토씨의 원수라며 다들 덤벼들었습니다. 종타쿠는 피식 웃으며 어이 지금 이 몸은 제닌가의 핏줄인 메구미의 몸인데 말야? 라고 한 뒤 제닌가의 상전수식인 10종연법술을 시연해 식신들을 소환했고 그 식신들로 하여금 덤벼드는 제닌 가문의 술사들을 전부 죽여버렸죠. 그 모습을 본 제닌 나오야는 네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수식을? 이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이 정도면 내가 제닌가의 당조가 돼도 손색이 없지 않겠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닌 오우기가 뒤에서 급습했고 나오야 역시 투사주법을 시연해 빠르게 종타쿠를 공격했죠. 종타쿠는 이미 투사주법은 나오비토 때 봐서 시시하다 라고 하며 카이를 날려 그 둘을 동시에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지하실에 들어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손가락 18개 상태가 되어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죠. 한편 제니 일가가 스쿠나로 인해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키가 뛰어왔는데 이미 대부분의 술사들이 죽어있는 상태 종타쿠의 식신들로 인해 제닌가는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다 주워하는 마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안 그래도 시부야 사변에서 공마 어주자의 참격을 맞고 큰 부상을 입어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종타쿠의 급습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건물 잔해에 깔려버린 것 마이는 마키에게 꼭 복수를 해달라며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 석혼도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죠. 그 순간 마키는 처녀주박으로 인한 페이컬 기프티드 각성을 하게 되었고 반드시 이 칼로 스쿠나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키는 지하실에 가 남아있는 주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한편 고조와의 대결을 일주일 앞둔 날 우라우메는 종타쿠에게 손가락이 있는 위치를 알아냈으니 그 손가락을 회수해 오겠다고 그러면 이제 남은 손가락은 하나인데 그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무래도 그건 고조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가 이타도리를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손가락을 이용해 완성시킨 뒤 죽일 생각이었을 거라고 했죠. 우라우메는 그런 거냐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괜찮다고 손가락 19개만으로도 고조를 죽일 수 있으니
그 뒤에 나머지 한 개를 먹고 완성하면 된다며 손가락 한 개를 마저 회수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라우메는 알겠다며 곧바로 뛰어나갔고, 종타쿠는 이제 슬슬 어떤 식으로 고조와 유타 개토를 처리할지 전략을 짜놓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본능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줬고 빠르게 몸을 움직였는데 그 순간 마키의 석훈도에 옆구리를 스쳐 베었습니다. 종타쿠는 마키와 원작처럼 얼굴이 상해 있고 피지컬 기프티드를 각성했다는 걸 깨닫고는 이거 좀 귀찮게 되었네? 라며 마키를 향해 카이를 날렸죠. 마키는 뛰어난 오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꼈고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종타쿠는 입에서 주르륵 피가 흘러나왔고 자신의 복부를 보니 어떤 칼에 꿰뚫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공격을 한 건 다름 아닌 후식으로 도우지. 종타쿠는 도우지 너 뭐냐? 어떻게 살아난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제닌 가문이 멸문하던 날 종타쿠의 습격으로 제닌 가문이 무너지자 원작과 다르게 제닌가 쪽에 붙어있던 오가미에게 제닌가에서 스쿠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은 유일하게 토우지뿐이라며 토우지를 강령시키라고 말했고 토우지의 혼을 불러온 거였죠. 하지만 이미 종타쿠가 떠난 이후였고 토우지는 마키와 마주쳐 곧바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경험적으로 압도적이었던 토우지가 마키에게서 승리를 해 마키의 얼굴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마키가 난 여기서 당신에게 죽을 순 없다며 나는 동생을 죽인 스쿠나 녀석을 죽여야 한다고 했죠. 그제서야 토우지는 자신이 강령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 스쿠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인 메구미의 몸을 강탈해 쓰고 있다는 사실에 참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토우지는 종타쿠에게 당장 내 아들의 몸에서 꺼져라 라고 했고 종타쿠는 아니 그래도 이 몸은 메구미인데 이렇게 찔러도 되는 거냐? 라며 포즈를 쳐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스쿠나의 마지막 손가락들을 찾는 과정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강자들을 상대하는 것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